셋! 비타민C! 콜라겐을 합성을 할 때 뭔가가 자 이제 콜라겐을 합성을 해라고 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 시동이 누구냐? 이게 비타민C인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콜라겐 식품을 먹고 내가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비타민C가 없어서 시동을 못 걸면 콜라겐을 못 만드는 거니까 콜라겐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타민C를 함께 섭취를 하셔야 되는 거죠. 근데 입안 헐었을 때 비타민C 네. 같은 거 이렇게 거기 붙여놔라 아니면 먹어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. 맞아요. 그래요? 그러니까 입안이 네. 헐었을 때 원인은 우리가 이유도 모르면서 맨날 비타민C를 먹잖아요. 네. 그러면 또 나름 효과가 있고 결국은 입안이 헐고 염증이 생겼을 때도 그걸 콜라겐을 만들어야 이 염증이 줄어들면서 다시 입안에 그런 조직을 만들겠죠. 그러니까 입안에 염증이 있고 헐었을 때도 비타민C가 도움이 되는 겁니다. 네. 네. 하나, 둘, 셋! 8잔의 물. 체내의 수분 함량은요, 노화를 가늠하는 그 척도가 될 수가 있는데요. 네. 어렸을 때는 뭐 수분 함량이 한 몸의 90%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른이 되면 70% 정도가 되고 우리가 노년기에 접어들면 50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온몸에 물이 많이 빠져요. 그래서 눈도 맨날 뻑뻑하고 입도 마르고 피부도 굉장히 건조해지잖아요.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수록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해서 몸에 수분 함량을 좀 높여주는 것이 노화를 방지해주는 데 중요합니다. 네. 이렇게 물 많이 마셔야 된다는 얘기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. 기왕 마시는 물, 비타민C가 좀 풍부한 과일물 많이 마시면 좋다고요. 그럼요. 네. 그래서 사실은 저도 물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특히 맹물은 또 잘 못 마셔요. 맹물을 막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렇게 과일 있죠. 말린 과일을 가지고 이 과일물을 마시니까 먹을만해요. 맛있네요. 네, 이거 이제 과일 말리고 집에서 말리셔도 되고 말린 것도 이제 팔기도 하고 하거든요. 네네네. 이거를 겨울이니까 저는 좀 따뜻하게 해서 아 말린 걸 그냥 넣어요? 네, 이게 찬물에도 굉장히 잘 우러나거든요. 그래서 여름에는 전날 넣어놨다가 드시면 되고요. 겨울엔 지금 이게 좀 끓이시면 좋은데 팔팔 끓이는 것보다 한 85도 정도, 80도에서 색깔 벗을 조금 오래 울고 놓으면 네. 그죠? 아 이거는 건조를 그냥 집에서 하는 거죠? 요거는 찬물에다 우리실 경우에는 두세 번 우려 드셔도 되고요. 뜨거운 물 하실 때는 반 정도 드신 다음에 물을 또 채워서 그렇게 두세 번 정도 드셔도 돼요. 훨씬... 와, 이런 물이면 진짜 10잔 이상 마실 수 있을 네,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렇게 해서 끓여놓고 이제 따뜻하게 해놓고 먹으니까 이게 수시로 먹어지긴 하더라고요. 근데 맹물을 나보고 맹물을 8잔 먹으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. 그렇죠. 설탕이나 꿀 안 넣는 것도 안 넣었어요. 너무 달고 맛있어요.